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인상여동에 나왔다가 갤러리라멜에 들렸습니다. 근데 마침 박성환 선생님의 지금 화집이 네 권이 이제 이렇게 발간이 됐는데요. 우리 사실 박성환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데, 박성환 선생님 참 일찍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시절에 초대를 받았던 정말 우리에게는 빼어놓을 수 없는 우리 구상 작가죠. 선생님의 그 농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미술사에서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궁금한 거가 백만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백만호 선생님과 우리 박성환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인연, 이런 이야기를 잠깐 제가 기록하고 싶어서 갑자기 오늘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요. 참뭐 이게 한 작가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인연을 맺어서 선생님을 기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선생님, 저기 우리 박성환 선생님과의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그냥 어슴풀이 알지, 선생님과 어떤 뭐 사제 관계인지 이런 걸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박성현 선생님하고의 첫 인연은 네. 인사동 갤러리에서 박성현 선생님 개인전을 할때 내가 방문한 게 네. 첫 인연이고, 네. 거기서 만나서 박성현 선생님의 화실을 같이 가게 됐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인과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네. 제자로서는 막내 제자가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한걸 가지고 가서 박성현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네. 또큰 작업을 할 때는 박성현 선생님이 내 화실에 와서, 삼청동 화실에 와서 직접 보고 코치해주고, 그런 세월이 한 15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사사를 15년을 말년에 사사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때 저는 뭐 우리 그 박성환 선생님의 무슨 미술관이나 이런 게뭐 공주 쪽인가, 그런데 약간 추진했었다는,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사실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도 그 계획은 그대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 박성환 선생님 미술관을 준비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먼 장래까지 생각할 때 영원히 남아있으려면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영원히 만들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들려면 자연 그대로 대지미술관이라고 하면은 가장 좋을 거예요. 작품을 어느 정도 몇점 놓고 그 대지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박사관 선생님을 기리는 쪽으로. 박사관 선생님은 도화도 했고 조각화도 했고 또 서양화도 했고 수채화도 했으니까, 조각화를 거기다 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그게 미술관이죠. 꼭 과거의 미술관이나 지금의 미술관은 건축 안에 집어넣는 게 미술관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돼 있죠. 근데 자연과 함께 갈수 있는 미술관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지붕이 없는 미술관, 그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에코뮤지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선생님 요번에 이렇게 지금 작품집이 이렇게 네 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네 권이 만들어졌던 어떤 과정 이런 것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미술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그 미술관 계획의 일환으로서 작품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11년 전에 선생님이 이거는 화집으로 만들어라라고 지시한 그 작품들만 모아서 작품집을 11년 전에 1, 2권을 만들고, 그리고 11년이 지난 지금 작년 말에 1, 2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도 내놓을 만한 편집 디자인 선생님이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평생 화집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연로하니까 원고 맡겨놓고
일본 2년 걸리고, 네. 3, 4번 2년 걸리고, 그러니까 네. 편집만 4년 걸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보니까 올해가 지금 4회인가요? 박성환 미술상까지 이렇게 제정이 네. 돼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그래서 박성환 미술관은 지붕이 없는 미술관, 네네. 자연 미술관, 네. 그래서 판화 작품을 우리가 비문에 글을 새기듯이 비문에 판화를 만들 수가 있죠. 네네. 그 자체를 자연에다가 세워놓았을 때 네. 그게 판화 작품이 되죠. 네네. 그리고 조각화를 했으니까 그 조각화가 한 70cm 정도 되는 조각화가 한 30여 점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네. 그거를 대형으로, 뭐 5m, 10m씩 해서 대형으로 해서 산에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작품이니까. 네. 우리 화가분들이 다들 희망하는 게 미술관인데. 그렇죠. 꼭 지붕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네. 집 안에 들어가는 미술관만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그럴 만한 자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데 생각만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생각을 어떻게만 탈피할까 그러다가 땅은 있으니까 네. 지붕 없이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그냥 대지 예술의 미술관, 네. 박성환 미술관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주의 청벽산인데. 네. 청백산 반은 세종시고 네. 반은 공주시예요. 네. 그래서 공주 쪽 남쪽을 택하기 때문에 공주 쪽에서 산 꼭대기까지 남산보다 16m가 높아요. 네. 거기까지 길을 뚫었어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길. 네. 근데 길 옆에다가 판화 조각상을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자체가 자연미술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차근차근 준비하셔서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루고자 했던 꿈? 이런 것들도 이루시고 또 이것이 우리 한국 미술계를 위해서도 어떤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해오신 일도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선생님이 또 이렇게 품었던 큰 계획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